안녕하세요. 보양나무 뿡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방송, 정규 방송인 난초 여행 제 71회 난초 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난초 여행 71회 정규 방송은 그러나 그동안에 물을 많이 안 주고 참 정말 엄청나게 고통을 겪으면서 다녔습니까? 이렇게 잘 이때까지 잘 참아오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은 그동안에 이제 물을 못 줬던 거 아니었으면 물을 조금 주는 거로 해가지고 그걸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러나 그동안에 이제 노고 그 결과물을 해가지고 방송을 아주 저렴하게 판매했는데 완전 대박이었습니다. 그거 정말 저희들도 뭐 피나는 노래 끝에 해가지고 만들었지만은 구매해 주신 그 구독자님이나 카페 회원님 취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 부양에서 더욱더 좋은 아니십니까? 그 개체들을 만들어 가지고 요렇게 방송을 해 가지고 그 아주 저렴하게 판매할 겁니다. 불시에 방송을 판매를 할 테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있습니까? 꼭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있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면은 멋진 거 다 있으면 좋은 제품을 많이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그리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되는 부양이 되고 더 좋은 개체를 계속해서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정규 방송 제71회 정규 방송인 난초 물주기 난초 물주기하고 키워가는 재배법을 같이 공유해가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은 여기 저 이 오신 부양에 오신 분들은 이 아이들을 잘 아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탄력이 붙어가지고 뿌리 가는 거 한번 봐보세요. 1년에 뿌리가 60cm 갑니다. 저희들이 부작을 이렇게 해가지고 원목에 부작을 내놔서 60cm 정도 가는데 부작은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물을 거의 한 2, 3일에 한 번씩 아마 주셔야 될 겁니다. 부작은. 어느 정도 발브가 이 정도 신하들이 요 정도는 지금 다 부작을 해서는 요 정도는 자랐을 겁니다. 요렇게 자랐을 때는 물을 어느 정도 주셔야 잘 자랄 겁니다. 해가 지고 난 후 온도도 그럴싸하게 있습니까? 그냥 낮 온도는 거의 30도, 밤 온도는 20도를 넘었으니까 물을 그냥 요즘은 조금씩 경상도 말로 좀 낮게 주셔도 될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이제 지금 봐가면서 이제 이때까지 이제 어떤 걸 물을 주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걸 한 개 짚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 아말리에 오늘 그 피는 중입니다. 피는 중인데 아주 색상이 아니십니까? 고운 자태로 지금 이거 뽐내고 있네요. 지금 꽃은 조금 작지만 옹기종기 해가지고 굉장히 예쁜 그런 이제 그런 제품입니다. 해마다 이런 그 이제 꽃을 주는 기쁨조입니다. 기쁨조라 가지고. 이것도 저희들이 실생을 한번 들어가 볼까 싶습니다. 이래 실생 들어가 가지고 아주 좋은 개체를 계속해서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부양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널리 보급해서 좋은 취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난초행 물주기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 여기 한번 봐 보시면은 요렇게 이제 뿌리가 요 잎이 이렇게 버리지 않아도 뿌리가 여기 사이에 들어갔다 합니까? 들어가면은 물을 조금씩 주셔도 됩니다. 주셔도 되고 요렇게 잎이 피해지고 나면은 물을 여기 숫대에 있습니까? 조금씩 주세요. 주가지고 많이 주지 말고 거의 한번 주면은 지금 한 그 일주일에 한 번이나 10일에 한 번 정도 아니십니까? 해가지고 주시면은 잘 자랄 거예요. 처음에 이번에는 한 5일 주기로 한 번 이래가지고 살짝 줘보세요. 그래가지고 깨워놨고 아니십니까? 그렇게 이제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물 주는 거를 저희 이제 지금 오늘부터 이제 요쪽에 이제 우크라이나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지금
이렇게 잎이 피어지고 이래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물을 주겠습니다. 물을 주고 그동안에 저희들도 참, 야,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게, 지금까지 아니었습니까? 그걸 잘 지켜주시고 믿음을 해주신 그 결과, 아마 올해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결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아무쪼록, 지금 난초 여행 72회차에서는 물을 흠뻑 주도록 해보겠습니다. 흠뻑 주도록 해가지고,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까? 결과를 지켜보고 조금 그 하면은 또 조금 물을 조금 점차 해수를 늘려주고 어느 정도 이제 수태가 지금은 이제 마르면은 밑에 아래 부분에 물 주고 나서 아래 부분에 마르면은 물을 주셔야 될 겁니다. 거의 처음에는 이번에 오늘 주시고 나서 이제 한 5일 후에 한번 주시고 있습니까? 살짝 주시고 오늘도 살짝 주셔야 됩니다. 흠뻑 주지 말고 살짝 주시고. 그래하고, 그다음부터는 뭐, 이래가지고, 흠뻑 주시도 될 거예요. 점을 주가지고, 뭐, 일주일에서 10일 사이로 아마 그렇게 주셔야 될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이래가지고, 그래나 이래가 물 주기를 잠깐 이게 보이고, 또 다른 아이들을, 넬리아나 이런 카텔리아도 한번 더 그 쭉 둘러보면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영상 오늘, 70일의 난초 방송은, 이렇게, 정리되는 걸 하고, 지금 물주는 영상을 담아보겠습니다. 잠깐만 오세요. 부양에 처음에 물을 주가지고 끼울 때는 이렇게 합니다. 물을 여기 화분 가득히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한 개 한 개 있으면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주가지고 물을 이래가 주가지고 한번 주고 나면 가득 넘으면은 부양 여기에 테두리에 이만큼 심으라 했죠. 그죠? 여기에 가득 넘어가지고 하나 되면 수태가 거의 맞아 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매번 이래가지고, 한 6월달까지는 이렇게 줍니다. 6월달까지는 줘가지고, 이번에 지금 거의 난초를 물주기를, 12월달에 물을 끊어가지고, 2월달에 한 번 주고, 지금 이 물이 처음일 겁니다. 아마 저희들이. 처음인데, 이때까지 아니었습니까? 제 믿음을 조금 저버렸던 분들은 아마 타격이 있을 거고, 잘 지켜주신 분들은 이래가지고 지금 잘 자라고 있다고 했으면 저한테 문자도 오고 이렇게 합니다. 난초는 거의 한 2, 3개월 물 안 줬다고 해가지고 죽지는 않습니다. 바닥에 저녁에 베란다나 이런 데 있으면 죽죽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든가 그러지 않으면은 거의 15일에 한 번씩만 물을 주셨으면은 아무 탈 없이 잘 자랐을 겁니다. 수태에서는 수태가 물을 많이 먹은 게 아니고, 수태에서 물을 주고 나서 얼마만큼 말리는가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물을 이제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이제 매일매일 아니고 아니었습니까? 거의 한 주 1회라든가 이제 한 10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흠뻑 주고 있습니다. 흠뻑 주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요 상태를 봐가지고 이 신하들이 이렇게 많이 자랐기 때문에 신하들이 많이 자란 아이들은 뭐 물을 언제 뭐 어떤 때는 봐가지고 한 5일에 한 번씩 줄 때도 있고 그거는 꼭 그 물 주는 방법에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수태가 마르면은 주시면은 그게 제일 정답일 겁니다. 요렇게 하나하나 아니었습니까? 여기 보시죠. 부양에는 요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처음에 6월 달까지는 요렇게 깨어올립니다. 깨어올리기 때문에 지금 저는 물주는 시간이 보통 한 배드에 그냥 오전은 훌딱 넘어갑니다. 요 쭉 왔다 갔다 하면서 오전은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뭐 인내를 갖고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물을 주고 싶어도 조금 참으신 분들은 이렇게 건강하게 있으면 새 신화를 받았을 겁니다. 받고 여기도 지금 건강하게 잘 올라오죠. 그죠? 여기 한번 봐보세요. 건강하게 잘 올라온다니까. 그죠? 건강하게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조금씩 키워 올려야 되지. 그냥 난초는 한 방에 있습니까? 북자라는 난초들이 아니에요. 한번 봐보세요.
이제 지금 요런 아이들은 제가 요거는 잎이 많이 펴져서 그한 3일 전부터 물을 주게 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크기 시작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고. 아, 또 꽃이 참 예쁘다 이거. 여기에 지난해에도 이제 저희들이 부작을 했던 아이들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 여기에 뭐 조그만 있습니다. 요런 거는 셀룰레아인데, 셀룰레아 저 에드워드인데, 올해는 제가 이래가지고 조금 소홀히 하는 결과 아니었습니까? 조금 늦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지금 셀룰레아들 막 계속 막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우리 난초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난초는 물로서 기르는 게 아니고 정성으로 기르는 겁니다. 정성으로 기르기 때문에 물로서 기르고 나서 아니습니까? 또 이래가지고 망가지고 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물을 조금 적게 줘가지고 아니습니까? 이래가지고 뿌덕뿌덕하게 올라가지고 5월 말이나 6월 초에 물을 듬뿍듬뿍 줘가지고 아니습니까? 그렇게 하는 데면 발부가 정말 아니습니까? 아름답고 예쁘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자라기 때문에 있습니까? 저희 부양이는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옆에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한 일주 전부터 물을 줬던 거 아니습니까?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주 전부터 물을 줬던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파랗게 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이게 발브도 이제 제대로 이제 형성이 지금부터는 되어 가고 요거 한번 봐보세요. 발브가 형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형성이 이렇게 뺀질뺀질하게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이래 가지고 회복을 시켰던 아이들이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멋있죠? 장난 이게 정말 이래 가지고 이게 그 잎이 쭈글쭈글했던 아이들이 그렇게 될까 하는 아니었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했는데 자, 의구심을 받았는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이제 지금 커져가 간다면 여기에 나중에 11월달, 그 10월달이나 되는 거면 계란이 되는 거예요. 계란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모두 다 아니었습니까? 이래 가지고 그 건강한 계란이 되기 위해 아니었습니까? 그죠? 지금부터 물 주기 열심히 이제 요렇게 됐을 때 물을 이제 주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탈 없이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이제 성장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접어들었기 때문에 요 상태 봐가지고 저희 부양에서는 햇빛이 좋고 이래가 맑은 날은 아니었습니까? 저녁에 봐가지고 한 5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한번 듬뿍 주고 그러지 않으면 아니었습니까? 상태를 봐가지고 또 수태가 바짝 마른다 싶으면은 한 4, 5일에 한번 줄 때도 있습니다. 줄 때도 있으니까 하여튼간에 아래로 만져보고 수태가 어느 정도 말랐을 때 아니었습니까? 이래가지고 주셔야 됩니다. 약간 꼬꼬박하게 남아 있을 때 아니었습니까? 그때 이제 살짝 주는 것도 아래로 만져보고 아니었습니까? 그래가지고 부양토분이 아니었습니까? 이래가지고 손으로 만져가지고 습기가 느껴지지 않으면 물 주시면 될 겁니다. 부양토분의 장점은 요거 해감에서 보면 아시겠지만은 안에 수태에서 습도가 없으면은 그 습도가 없으면은 토분도 아니으면 똑같이 이래가지고 바짝 말라갑니다. 그거만 봐도 아니습니까? 부양토분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아니습니까? 그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독일토분이나 그 이태리토분은 난초에 적합하지 않는 거고, 난초에 적합하지 않는 거고, 우리 관엽이나 있습니까? 그죠? 조그마한 다육 같은 거 있으면 이런 게 이제 적합한 거지. 난초에 전용 화분이 딱 이래 필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있습니까? 그죠? 부양토분은 정말 과학적인 난초 전문, 워크레나, 카텔리아 전문 토분입니다. 그렇게, 그걸 참고를 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아니습니까? 좋은 이제 취미를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으면은, 부양토분을 잘 해가지고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분을 혹시 실험삼아 있습니까? 의심이 가면 실험삼아 하나분을 정성들여 저희 기르는 방법들 해가지고 한번 길러봐 보세요. 정말 폭발적으로 큽니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영양은 6월 초부터 했습니다. 영양은 이제 이래가 주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발부 회복시키고 뿌리가 어느 정도 한 4, 5cm 가고 나면 아니습니까? 뿌리가 영양이 가다 영양이 돼가지고 뿌리가 죽어도 아니습니까? 그 4, 5cm가 아니습니까? 영양을 뽑아갈 수 있어요. 생양계만 죽어도 뽑아갈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길러놨고 아니습니까? 영양을 주고 있습니다. 그거 좀꼭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저희 그 밤에 방송했던 전그 워크레나하고 노빌리오 아가 그 카틀리아하고 요거는
조금 받으셔가지고 있습니까? 그죠? 한 5일 간격에, 5일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물을 한 번씩 흠뻑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뿌리가 지금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있습니까? 그죠? 카틀리아 같은 경우에는 수태가, 카틀리아는 그레아네아 같은 경우 수태가 마르면 살짝 주세요. 살짝 주고, 우그레아네아는 조금 아니습니까? 조금 한 이틀이나 더 늦춰가지고 주셔도 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발브 탱글탱글하는 발브 만들어가지고 예쁜 꽃 보시길 바랍니다. 이후 또 이제 수시로 저희들이 우그레아네아를 저희 이제 해가지고, 우리 병로에서 꺼내가지고 여기에 심어가 안착해가지고 뿌리가 내린다 싶으면은 판매 방송 띄울 겁니다. 아주 저렴하게 아니십니까? 저희들은 비싸게 아니십니까? 일본에서 뭐 50만 원, 100만 원도 사고 200만 원도 250만 원도 주고 샀지만은 저희는 부양해서 이래가지고 그 만들어가지고 했던 거는 정말 진실되게 아니십니까? 진실되게 거의 뭐 5만 원 개체에서 팔아가지고, 내년에 이제 저희들이 아니십니까? 그죠? 이제 한해더 길려면은 발브가 한두 발브를 더 생기면은 또 가격을 올라가겠죠? 그죠? 처음 시작은 저희들이 아니십니까? 거의 뭐 5만 원, 5만 5천 원에 요 판매 기준에 갈 겁니다. 그점 참고하시고, 순화가 잘 되나 있습니까? 그는, 꽃을 사가지고, 죽는 그런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난초 여행 71회 난초 여행도 무사히 즐겁게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마치는 걸로 하고 이후 남은 시간 좋은 시간 되시고 요즘 밤이 조금 뭐 바깥에 풍경도 좋고 밤 공기가 아주 좋습니다. 아무쪼록 편한 밤 되시길 편한 밤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풍입니다.